다들 경기 침체가 전혀 뭐 신호가 안 보인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여러 군데서 막 보이고 있어요. 네네. 야, 이 경기 하강하다 침체로 가는 조정은 이게 침체로 가는 건지 공황으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현존하는 리서치 출신 대표 중에서 시장 현장감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정확하게 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죠. LS증권의 리테일 부분 대표 윤지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아니, 뭐 무슨 말씀이세요? 안녕하세요. 너도 뭐 갑자기 시작할 때 과찬을 너무 저에 대해서.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굉장히 그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네, 왜 고민이 많이 되냐면 미국은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떨어진다고 하면 물론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러면 미국 떨어진다 한국 떨어진다 근데 한국은 이제 2500 이면 그렇죠. 진짜 많이 떨어진데 미국이 떨어지면 요즘 뭐 수급뿐이고 속수무책인데 야 이거 너무 언밸런스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뭐 그래도 여기서 밀리면 그래도 한번 살 타임은 왔죠. 근데 이제 진짜 고민은 반등 이후에요.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유독 더 부진할까 그러면 우리 시장에 누가 뭐래도 가장 주인공은 삼성전자인데 네네네. 전자가 이제 뒤에 그림 보여주겠지만 내년 1분기가 픽아웃이었거든 원래. 네네네. 원래는. 원래. 네. 원래 지금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대다수는 뭐 3분기 좀 부진해도 또 올라온다. 이게 적절치 않게 내년 초가 되면 더 부진해질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올해 그 사실 돈을 더 벌었어야 될 타이밍에 돈을 생각대로 못 벌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게 이제 급격히 반영되고 있고. 하여튼 이런 걸 감안한데다가 또 누가 뭐래도 한국은. 아까 미국 말씀하셨잖아요. 미국 경기가 그나마 버텨주니까. 무슨 네. 경기냐? 미국의 소비가 괜찮으니까 그나마 네. 버텨준 거예요. 근데 소비는 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고용이고 그게 뭐 경기 뭐 침체냐 하강이냐 뭐 그런 논쟁 벌어지지만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요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만 칼럼을 써요. 경향신문에. 네. 그때 핵심은 뭐냐면 결국 제목이 그때 포항에서 경기 하강으로. 아, 제목은 이게 아니고 또 언론에서 너무 제목을 심하게 써놨어요. 근데 네네. 그런 뉘앙스보다 뭘 말하는 거였냐면 내가 잊지 못하는 순간 우리 살면서 경험한 것 중에 2008년 못 잊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2008년에 못 잊는 이유가 세상에 그런 건 진짜 IMF 때야 뭐 얼떨결에 당했고 네. 근데 금융위는 정말 와 이거 이렇게까지 심해지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네. 소환된 경제학자 중에 하이먼 민스키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이먼 민스키가 사실 생전에는 그렇게 뭐 학계에서 뭐 주인공은 아니었죠. 네, 뭐 네. 케인즈의 자서전을 쓰긴 했지만 하여튼 1996년인가 7년에 돌아가셨는데 2008년에 소환돼요. 네. 제가 해석한 민스키의 가장 핵심은 안정이 불안정의 씨앗을 잉태한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인스타빌리티의 인스타빌리티 제목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뭐 여러 가지 제가 투자 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읽는 과정에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황이 아닌 불황기의 끝에 주식을 사라. 이게 왜 맞냐면 사람들이 무슨 주식을 불구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왜 그게 쉽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결국 보통 조정, 경기가 나쁘지 않을 때 조정은 한 10% 나와도 별로 금방 복귀돼요. 야, 이 경기 하강하다 침체로 가는 조정은 이게 침체로 가는 건지 공황으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네. 제가 이제 뭐 앞 시작할 때 막 거부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이런 거를 참 알고 싶은데 알기 힘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인간이 그런 자만 그래서 이제 흔히 행동 경제학에서는 그걸 도박꾼의 자망이라고 하는데 투자랑 다르지만 나는 그거 안 걸린 거랑 나는 빠져나갈 수 있어. 나는 사실 최악의 순간 나오기 전에 나올 수 있어. 나는 강하거든.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도박꾼이 그러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투자가 도박이라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고민까지 할 시기가 왔다는 걸 글을 쓰다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네, 상당히 지금 여기서 잘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정도 상황인데 주가가 이렇다면 이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아, 뒤에 것을 반영하는 거. 잘 안 와닿으시면 삼성전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정도인데 여길 와요? 네. 주가가 이미? 그렇죠. 이익 규모 대비 현재 주가는 뭐 야, 거의 이거는 다른 문제겠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우리 갑자기 생각하는데 5월 달인가 뉴스 보면은 막 삼성 그룹의 임원들 다들 뭐 주말 출근시킨다고 하고 특히 뭐 금융은 빼고 뭐 전자는 거의 모든 직원이 6일 근무한다 뭐 이랬잖아요. 네. 사실 그때 우리가 모르던 삼성전자 문제가 있었나? 5월 달에? 이거는 제가 오늘 워낙 그 우리 각도기님이랑 이제 오래된 관계니까 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라는 게 그렇게 엄밀하게 막 교과서적으로 막 볼 수 없고 이런 게 종합되는 건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번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주가 밀렸으니까. 나오는데 내년 초는 더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걸 하기 전에 네. 오늘 제일 먼저 얘기될 거는 당연히 선거였죠. 네. 대선 논쟁. 뭐 알다시피 미국은 사전선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거의 뭐 코로나 이후에는 당락을 결정짓는 거는 본투표가 아니라 사전투표란 말이 있을 정도니까. 네. 사전투표 시작됐거든요. 박빙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오늘 바빠서 사실 잘 못 봤어요. 근데 아까 이제 자리에 와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여기도 가야 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인데 봤더니 은행주가 막 빠지고 있고. 맞아요. 네. 어제부터 에너지도 빠졌었고 봤더니 뭐 이제 뭐 그 신재생에너지 쪽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아, 해리스가 잘했구나 정도는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쟁점을 본다면 그럼 이 그림을 보다시피 뭐 부자 증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가장 핵심 IRA 유지거든요. 네네. 그럼 민주당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IRA 폐지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네. 둘 다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우호적이죠. 네. 근데 여하튼 이 둘이 그런 주가 흐름이 나와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변화가 생겼는데 그러면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국의 재정은 되게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갔다고 한 지가 올해 중반이었어요. 네. 제가 농담처럼 35조 달러가 5경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는데 사실 이거 왜 이렇게까지 그런 게 늘었냐? IRA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실 해리스가 되면 또 IRA 한다고 할 텐데 네. 고용 유지하고 뭐 이런 공제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출들 특히 2022년에 IRA 때문에 너무 이 세계 경제 수요가 커지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될 수준까지 온 거거든요. 네. 트럼프가 돼도 별 차이는 없었죠. 하여튼 국가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뭐 사회 보장, 메디케어 뭐 이런 것들인데 네. 뭐 해리스가 된다고 치자고요, 지금. 딱 들어야 되는 건 해리스가 된다? 야,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제 얼마나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알다시피 피치는 지난해 신용등급 AA에서 AA+를 바꿨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11월 대선 끝나면 내년 1월에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만료돼요. 제가 왜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또 이런 얘기를 하냐. 요즘 제일 희한한 자산이 금이에요. 네. 금값이 고공행진하고 고점 부근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금이 그런데 사실 뭐 또 여기 갔다가 우리가 뭐 미국의 실질금리와 비용하지만 이번엔 전형적으로 달러 약세와 연동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밑에서 무슨 변화, 우리가 아까 말씀했죠. 우리나라가 그나마 버텨준 건 미국 때문이었는데 미국이 좋아서 미국에 돈이 다 들어오고 미국이 잘 버텨줄 것 같으니까 달러가 강했단 말이에요. 달러가 이거 약화지는 게 이거 자리 잡혔나? 어떤 사람들은 뭐 내일 다시 달러 강세가 온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미국의 국가 부채 같은 거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이고 달러 또 경기가 이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뭐 이에 프라자 얘기에 나오듯이 달러 약세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이러다 보면 미국의 달러가 움직인다. 이건 참 여러 가지가 내포하는 거죠. 미국의 달러가 중심축이 흔들리면 나머지 국가들의 환은 다 요동을 칠 거예요. 이 환에 연동돼서 있던 자금들은 뭐 여기서 제가 NK 청산 요건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NK 청산 규모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여튼 N을 갖고서 많은 곳에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있는 건 제가 알아요. 네. 그게 무슨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N을 뭐 여러 가지 약한 환율을 기반으로 했던 자금들은 달러가 저렇게 되니까 이거 상당히
강해지지만 달러가 상대적으로 달러 자산 그럼 미국 주식 많이 산 거 아닐까요? 지금 참고로 오늘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최근 중에 가장 엔화 강세 그 고점을 뚫었습니다. 141엔대에서 140.7까지 가면서 저는 130대까지 네. 반다 봐요. 사실.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엔화가 파죽지세입니다. 사실. 방향성을 잡았죠. 저번에 네. 올라갔다가 꺾였을 때 사람들 잠깐만 다시 뭐 150, 160 간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미국 상황이 아까 제경 가면 그러면 이제 엔화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그래야 설명드린 과거에 우리가 원화가 강해지면 증시가 좋았거든. 왜냐하면 원화 강해지면 이제 외국인이 막 주식을 샀다고요. 그렇죠. 아, 이제 원화가 이제 1,300원이야? 1,100원 갈 때까지 내가 주식 사야지. 그렇죠. 아, 외국은 원화 강해질 때 주식 계속 팔아요. 이번에 정말 이상하고, 원화 강세도 잘 늦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환 기본적인 베이직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 여하튼, 내년 초가, 아까 뒤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도 좀 고민인데, 여기에 미국의 부채한도 이후에 만료 이슈가 불거진다면, 네. 또 하나는 OECD G20 선행 지수가 지난달 12월에 꺾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반면 반등 이후에 대한 고민은 그걸 얘기해요. 내년 1분기가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럼 좀 더 개별적인 걸 다시 오늘 아무래도 둘이 토론이 있었으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저번에 결국 대선 테마 보면 민주당 좋아지면 재생에너지 쪽이라 했으니까 오늘 뭐 2차전지, 뭐 태양광, 풍력 이거 다 좋았겠죠. 뭐. 네. 근데 헬스케어도 좋아졌을 때 헬스케어는 그다 만 것 같고. 공화당 좋아지면 사실 다 규제 완화로 금융주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건 되게 아파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그날 밸류업이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은행주가 주인공이었는데 야 이것마저 흔들려버리네. 저는 오히려 오늘 야 이렇게 되면 참 머리야 참 이게 우리 증시가 참 꼬인다는 느낌을까지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그나마 좀 기대 요인이 밸류업이 되면서 은행주나 자동차가 버텨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 둘이 핵심은 밸류업이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오늘 다 두드려 맞는 상황. 왜 근데 때리는 거죠 이거를? 네네. 왜 때릴까? 한국을 보고 때릴까? 그냥 아 얘들이 봤을 때는 은행들이 그만큼 돈을 못 벌고 약간 고민스러워지겠구나. 경기가 안 좋다는 게 그거거든요. 네네. 그 고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뭐 당연히 지금 이렇게 되면 뭐 사람들이 이제 재생에너지가 막 주도주도 하겠지만 돈을 못 벌고 있죠 그쪽이. 그렇죠. 예, 돈을 못 벌고 있어서 이렇게 연속성이라든가 힘이 좀 약한 거죠. 때가 되면 실적 발표할 때만 되면 깜짝깜짝 놀랄 테니까. 또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해리스가 유리해진다. 또 고민되는 게 사실 누가 봐도 우리 증시에서 각광을 받았던 게 저희 뭐 중국이 아닌 다른 쪽의 화장품 K 화장품 네. 또 K 식품이 엄청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해리스라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해리스는 좌에서 더 극으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PC주의자란 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해리스 하면 가장 트레이드 마크가 지금 가격 통제. 식료품 가격 통제예요. 네. 우리나라 전두환 시절에 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뭐, 마진을 남는 수가 없게 되겠죠. 사실 최근에 이쪽에 굉장히 설비도 늘리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뭐 사냥식품, 농심 이런 것들한테 고민스러운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수는 망가졌고 수출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반도체가 안 돼도 그 대안으로 하는 업종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거마저도 약간 고민스러운 순간이 와버린 거죠 지금. 그 더 이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매크로하게 들어가면 트럼프가 되면 이민자를 확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난민들 들어와서 연간 한도를 두잖아요. 우리가 19년에 3만 명 정도가 그 원래 트럼프가 처음 했을 때 그 제한 인력이었어요. 네. 지금이 한 12만 5천 명인데 이걸 4분의 1을 줄이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네. 트럼프가 되면? 되면. 사실 트럼프가 되면 약간 그게 뭐 저도 트럼프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지표 중에 실업률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사실 그거는 긍정적 요인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고용이 좀 실업률이 좀 안정되고 네. 물론 임금 상승이 좀 올라오니까 문제겠죠. 그러면 소비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해리스도 뭐 국정 위기를 막겠다고 하는데 해리스는 알다시피 이민자 가정의 출신에 성공한 분이에요. 그렇죠. 이민자 망명자에 대해서 인권 권리 뭐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실업률이 지금 4%대 올라왔는데 네. 이제 5% 6% 갈 거야에 대한 싸움이에요. 지금 뭐 경기 진짜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갈 수 있냐 아니냐에 네네. 그거죠.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비버리지 곡선 갖고 설명하고 막 이런 가지 하지만 빠르게 올라간 실험진이 항상 후행적으로 미국은 고용 시장이 되게 그 자유롭기 때문에 한번 좀 안 좋아지면 확 망가지는 걸 봤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해리스가 된다는 거는 아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아, 이쪽 고용 지표도 좀 물론 해리스가 돼서 또 돈을 많이 풀 거다라는 기대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런 가능성 실업률에 대해 네. 지금 실업률이 중요하다면 좀 고민이 된다는 건데 네. 경기 오늘 소기업 낙관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서베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안 좋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얼마 전에 달라스 연은 텍사스의 달라스 연에서 아 우리는 리세션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나왔어요. 8월 달에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고기의 대체적으로서 소세지 수요가 엄청 많아졌다는 거야. 네네네. 근데 이제 하여튼 그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 지금 부자들은 네. 고기 먹겠죠. 예.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소기업들의 서베이 지표인데 이게 거의 경기 침체 레벨에 들어갔다 저번 달에 확 한번 올라왔었거든. 네. 오늘 다시 그 기대치가 93 이상이었는데 91 정도 나왔으니까 내려왔고. 네. 사실 이쪽에서 힘들어지는 시간이 나오면 사실 우리가 뭐 다들 경기 침체 무슨 왜 경기 침체니까 뭐 실 고용이 이렇고 하지만 사실 이런 지표들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에요. 특히 네. 소기업들한테 이제 서베이 할 때 너 매출 둔화될 거야? 아니야? 그 질문지가 있거든요. 다시 올라가요. 네. 이게 과거 보면 고용과 굉장히 관련도가 높잖아요. 보시기에도 저 음영 처리한 게 미국의 그 침체, 침체기 MBR 침체기 선언한 건데 이러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 어떡하나? 네, 실업률이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요즘 이제 다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 하는데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게 사실 2년 전에 얘기할 때 사람들이 딱 반신반의했는데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게 그때만 하더라도 막 나스닥 폭락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당당히 금리차가 역전됐으니 경기 진짜 온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그거는 금융기관들의 좀 이 맞이 문제가 생겨서 그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말한 거고 대개는 이제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돼 있다가 확 내려오는데 그게 금리 내려서 내려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당당히 역전 해소가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경기 침체가 다가오니까 정책금리 내려서 역전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네, 단기 그러니까, 금리가 따라 내려오니까. 그렇죠. 여기서 궁금한 건 뭐 해소가 뭐 경기치 아니야 그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단기 금리가 빨리 내려올 거냐 아니냐 갖고 얘기를 하면 될 문제예요. 그렇죠. 연준이 얼마나 그쵸? 급하냐. 네. 그것만 보면 돼요. 뭐 연준이 미래를 맞춘다가 아니라 연준이 똥줄 타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데 지금 올해 뭐 9월에 25BP다 그러면 별거 아니라 그러는데 연말까지 125거든요, 예상치가. 네. 25하고 50, 50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11월 10일. 그리고 지난주 바로 주말에 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나 뭐 이런 사람들의 발언이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달라졌어요. 그 우리는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러더니 경제 상황 보면서 우리가 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준이 뭐 다 알 수도 없고 하나 실수 많이 하는데 하여튼 액션 할 때쯤 되면 알게 되거든요. 연준이 이게 지금 뭐 급한지 아닌지를. 네. 그래서 50bp 이하는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뭐 복잡하게 해석하지 말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 50bp 이하가 한 두 번 이상 나왔을 때마다 실업률은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급등이 보이니까 50bp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내 생각은 실업률이 5%, 6%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이 말하면 다들, 아, 코로나 이후에 뭐 고용시장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과거와 달라. This time is different. 다 이 얘기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확률이 낮은 배팅이고 네. 어쩌면 이게 더 확률이 높은 배팅이에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정책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배경을 안다면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소기업 낙관지수도 보이지만 어떻게든 지금 최근에 50bp가 자꾸 나온다는 거는 고용이 안 좋아지겠다. 아까 네. 이제 해리스와 연동시키는 거죠. 네. 해리스가 또 돼. 그러면 이민자가 더 들어오고 12만 5천 명 들어올 거면 백인들 왜 저 트럼프 지지해요? 자기 일자리 뺏겼다고 네. 일자리를 뺏기니까 실업률이 많아지는 거겠죠. 네네. 그것만 있어요. 지금 여기 잡히지 않는 고용인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렇죠. 외부에서 오고 뭐 영주권이라든가 뭐 거주증 이런 거 못 받은 사람은 그냥 무자료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싼 노동력 같은 건 다 대체가 되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런 배경에서 고용이 좀 부진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말 딱 하면 제조업은 그런데 서비스업은 좋아
이제 이거 맞아요.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이요. 제조업은 미국은 제가 이걸 저번에 왜 이번에 ISM 제조업 PMI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 50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세부 항목 중에서 New Order. 네. 신규 주문. 그건 완전 쇼크였어요. 네. 신규 주문을 3개월 레깅 시켜서 보잖아요. 이건 거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연동을 의미를 주는데 신규 주문이 망가졌고 재고는 쌓였어요. 네. 기업들은 체력이 없는 거. 이거 뭐가 연동되는 거냐면 IT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테크 쪽은 결국 자본재 투자가 돼야 되는 건데 네. 투자해봤자 돈이 안 된다니까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만든 제품들이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나마 미국이 버텨주는 거는 결국 뭐냐? 소비예요. 소비 심리가 살아있다. 근데 아까 제가 소시지 여기 넣었는데 네. 근데 뭔가 수요 위축을 봤더니 경기 침체형 소비가 나와요. 네. 소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필수 소비라는 게 있어서 네. 필수 소비재는 내가 돈이 없어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먹고 필수 소비재의 제일 재미있는 화장품도 필수 소비재입니다. 여자한테는 중요하니까 그리고 소위 경기 소비재가 있잖아요. 뭐 자동차, 뭐 컴퓨터, IT 제품이 거기에 네.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행 같은 거 있고 근데 경기가 오면 저건 그렇게 먹지만 경기 소비재는 줄어들어 버립니다. 네.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면 그래서 AI 그 스마트폰에서 애플이 나왔을 때 많이 팔리냐 보면 돼요. 네. 우리나라도 가격을 낮추지 않고는 잘 안 팔린다면 이건 경기 소비주가 안 팔리는 거예요. 이번에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했는데 전년 대비 가격 동결입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올려 팔 때죠. 정확히 보셨어요. 왜냐면은 DRAM이 늘었는데도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자본재랑 경기 소비재 비율을 놓고서 경기를 좀 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아까 짰다가 없어져 그랬는데 일단 그런 걸 본다면 다들 경기 침체가 전혀 뭐 신호가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여러 군데서 막 보이고 있어요. 네네네. 여러 이거는 이것도 여기 있네. 달라스 연 아까 여기 보면 We are prepared for a recession 딱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뉴욕 연준은 경기 침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당당히 금리차 역전됐을 때 이게 올라오는 거거든 이 네. 지표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침체에 벗어날.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좀만 내리면 별 문제 없을 거야. 경기가 좋으니까 급하게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만 올라와서 우리는 급하게 내릴 필요 없다 이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어쩌면 저는 기우일 거고 시장은 그래? 뭐 인슈어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를 막 25bp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막 내년 초까지 100bp 내리면 돼. 이 정도라면 내가 신경 안 쓰겠다니까요. 네네. 근데 올해 내 125bp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채권 시장은 그 프라이싱 하고 있죠. 그렇죠. 장기채를 보면 그게 지금 네. 금리가 이미 프라이싱이 다 돼 있지 않아요? 네네. 3점대 중반 가고 있어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5.5예요 지금. 5.5인데 지금 3.6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거기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안 좋아져도 난 금리 많이 내릴 수 있거든. 연준이 야 나 이렇게 여백 있어 힘 있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떤 의미에서는 야 이거 엄청 내리는 거야? 아, 그 가능 우리가 미래 알 수 없다니까요. 그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그린 그림인데 저 원래 책 쓰려고 그렸던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기 보통 경기가 어중간한 침체 올 때는 원래 장기 밑에 단기가 있다 올 때 이건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 네. 95년 이럴 때가 이럴 때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단기가 위에 있다 내려오면서 침체 들어갈 때잖아요. 네. 굉장히 깊게 내려간다고 단기 금리가. 많이 내려올 공간이 굉장히 많죠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니까 유동성 보강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지금 뭐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기대하는 거는 아니 뭐 경기 안 나쁜데 인플레가 잡혔으니까 이제 그에 맞게끔 금리를 내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5월 정도에 이런 걸 제가 방송한 걸 보시면, 맞췄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때 얘기하면 참 반응들이 썰렁했던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이럴 수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근데 지금은 더 확실히 있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들이 더 금리를, 야, 그래? 이렇게 빨리 내려야 돼?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그 미래는 모르겠지만 단기 금리가 빨리 내려와 이제 역전 해소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가속화 된다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됐다는 건 그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아, 뭐 하이힐드도 안 올려고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미국의 DSR 봤더니 문제 없어. DSR이 당연히 문제 없죠. 아니, 모기지 금리가 오르라는데 누가 주택을 사요? 네네네.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논리냐면, 모기지, 그러니까 DSR이 낮으니까 미국 가게는 걱정할 게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많아요. 네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논리를 대고 있는데, 미국에 이게 이자 지출이거든요. 야, 이걸 보고 있으면 뭐가 무섭냐면, 이 두 가운데 그림 보시면, 소득 대비의 이자 지출이 거의 금융위기 레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는 이 얘기인 즉슨,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아까 말씀하셨듯이 DSR이 안 올라간다는 거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새로 구입, 이렇게 롤오버를 할 이유가 없다. 지금 네. 금리가 높아지는 롤오버를 그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고 있는 거고, 그래서 DSR은 안 올라가는 건데, 반면에 돈이 급한 사람은 은행 이자 돈을 쓰는데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니 이자 지출 비중은 부담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가난한 사람들은 아까 고기를 못 사고 소세지를 먹게 된 거예요. 네. 소시지를. 네. 야, 뭐 이걸 왜 이 말 이 하나의 것만 갖고 확대 해석하냐 하시지 말고 네. 하도 지금 지표상에 문제가 없다고들 하시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항상 느끼는 게 미국 경기가 극단적으로 지금 갈라져 있고. 한쪽은 골마가고 있고 한쪽은 아무 문제 없고 지금까지 어땠냐면 이래도 민주당 정부에서 돈을 퍼가지고 돌렸단 말이에요 지금 네. 아까 그래서 재정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재정에 대해서 잘협조가 안 되면 네. 이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지 아니, 그래서 그런지 이번 3분기 그 미국 국채 발행 예상액을 보니까 8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드냐면 대선까지는 이거 갖고, 이 돈 갖고 관리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반기까지 어떻게 버텨준다 보는 거야. 네. 내년이 되면 트럼프가 돼도 다른 문제고, 만약 오늘 많은 분들이 해리스가 되면 막 엄청 좋아질 것처럼 갑자기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저는 해리스가 됐을 때 주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그렇게 좋을 거 없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리스는 그리고 가장 단점 중에 지적되는 게 금융이 좀 약하잖아요. 검사 출신으로 네. 좀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여하튼 그래서 이런 구분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걸 다 이겨내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그냥 AI 혁명이 정말 생산 혁명이 돼가지고, 네. 돈들도 많이 벌고, 뭐 되면 되는데, 지금 이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AI 혁명이라는 게, 가트너 사이클, 이걸 다 가끔 방송 때 얘기했는데,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네.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엔비디아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헷갈린 게 이거예요. 네. 2000년대 IT 버블은 모든 종목들이 같이 통신주 같이 갔다 같이 부러졌는데 네네. 이번엔 엔비디아만 돈을 벌고 있고 나머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사실 매출이 바로 빅테크 비용이거든요. 네. 그게 너무 커요.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 비용들을 자본 비용을 어떻게 커버할 건지 고민되고 알다시피 IT는 감가상각을 빨리 때려요. 네. 내년부터 강가상각 때리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현장에다 물어보니까 3년 또는 5년이랍니다. IT가 원래 짧아요. 네. 그거 알고 계시네. 이거 사람들이 잘 이거 모르는 잘 헷갈려 하시는데. 3년 많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거 모르셨구나. 이게 나 이번에 자본 비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만의 자본 비용인데 야 이러면 얘네들 캐시플로우가 이 시장을 일으키시니까 다 투자를 왕창 했어요. 그럼 이 왕창 한 것들로 막 이거 AI 무슨 이거 관련된 걸 사람들이 돈을 써가지고 돈을 벌면 이 회사들이 버블이 아니에요. 네. 돈을 벌면 아 정당화 되니까 네, 네. 돈을 못 벌 거라는 거지. 주당이익이 이미 지난 분기 안 늘어나지 그쵸? 않습니까? 얘네가 돈을 못 벌면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 거야? 엔비디아 마진에 대해서 공격들이 들어가겠죠. 왜 너네만 할 거야? 지금은 없으니까 무조건 줘고 반 엔비디아 또 가겠죠. AMD 네. 가거나 하여튼 서로 균열이 생기는 거죠. 젠수성이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질문 던지는 거죠. 너의 수요처 회사들이 못 버티는데? 뭐 이런 논리가 나온 거예요, 최근에. 아니, 사실 이게 구조가 저는 너무 웃겼던 게, 내가 네. 시가총액 잠깐 1등 했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얘는 납품회사고, 네. 이 제품을 납품받아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보다 납품하는 회사 시총이 더 커졌던 거잖아요. 정확히 이해했어요. 애플이 네. 돈을 벌면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네, 네. 애플이 돼서 우리가 애플 이번에 나온 폰을 다 사야 되는데, 사겠어요, 지금? 저는 조금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네, 왜냐면 애플을 써본 입장에서 아, 이 정도면은 그렇죠. 교체 수요가 약간 더 늘어나는 건 있겠다. 하여튼 그 속도가 중요해진 거야. 어떻게 보면 최종 소비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AI 노트북 얘기 엄청 많았어요. 네.
재고들 보면 이제 반도체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한경에서 그 어떤 강연을 했었는데 네. 제가 참 그냥 어떤 분이 정말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질문을 하시는데 삼성전자만 묻는 거야. 삼성전자 주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그래도 길게 보면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이러는데 내가 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네.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네. 만약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뭐 메모리가 이제 레거시 다 쫓아서 올라갈 거라 했는데 그만큼 안 팔리는 거죠. 문제는 근데 재고를 쌓아버려 버렸어 지금. 반도체 담당자들이 내가 좀 아는 애널도 좀 있는데 머리 아픈 거야. 왜냐하면 3분기 실적 얘기할 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3분기 실적 뭐 1, 2조 줄었다고 그거 갖고 시장이 이럴까요? 외국인들 왜 그거 갖고 파는 줄 아세요? 아니 무슨 사람들 지금 시장 지금 두 달 보고 있어 매매합니까? 이게 킬러 앱이 없다 보는 거지 지금. 이게 나와야 돼요. 사실은 지금 애플의 인텔리전스 발표하고 나서 외국인들의 반도체 매도가 좀 더 커졌습니다.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되겠죠 나중에. 근데 뭐 굳이 돈 많이 주고 하나도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결국 이 부담의 문제가 오는 거고 여기 있지만 재고가 꽤 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딜에 공급 부족 나올 줄 알았거든. 네. 공급 부족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HBM으로 그렇죠.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네. 줄었다. 뭐 네. 온갖 논리를 했지만 실상은 뭐였냐? 가격마저 꺾여버렸어. 고정 가격마저. 그러니까 네. 랜드 같은 건 부러져버렸잖아. 예, 가격이 예. 떨어지면서 지금 메모리 진짜 속출한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워서 그러면 이렇게 꺾일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3분기까지 늘어날 거라고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서 생각해보면 5월 달에 삼성이 비상경영하고 주말까지 나올 때 전자가 그때부터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전자가 내부에서 뭔가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진 상황이었던 것 같고 우리보다는 나보다 더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정도 매려왔는데 팔아야 팔아 내가 알 수 없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년에도 삼성전자 시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원래는 내년 1분기가 이제 1분기, 2분기가 피크였는데 네. 야, 이게 6개월 선회한다 보면 올 4분기 정도에 부러졌어야 되는데 네, 네. 올해 3분기도 진짜 깨지고 이게 빨라지는 건 느낌이에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라도 후반 들어간 건 맞는데 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시장을 위를 크게 열 수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해도 그럼 내일에 나도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뭐 내일 팔아야 말아. 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옛날처럼 전자가 빠른 회복 탄력성이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제가 찾을 게 아니라 섹터 담당자나 다른 사람들이 찾아야겠죠. 네네. 그게 제일 고민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래도 버텨줄 거예요. 지금 네. 올해 지금 뭐 이 정도. 왜냐하면 오이스터 댄스가 아직 올라오고 있거든. 네. 오이스터 댄스 올라올 때는 우리 증시가 부러진 크게 안 부러져요. 네. 빠르면 11월, 늦어도 10월, 1월이면 꺾여요. 그때부터 고민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올해 그러니까 올해 박스 유지될 거로 저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주식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 열심히 해야 되냐면 모두가 좀 손을 든 바이 더 딥이 제대로 되려면. 네. 뭔가 이런 게 더 악화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정도 악화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최근에 2022년의 저점은 PBR 0.83배, 84배니까 네. 그 정도 하면 2370 정도거든요. 네. 이번 뭐 저번에도 거기서 버텨줬는데 그 정도 레벨은 상당히 락바텀이 될 것 같지만 반등의 강도는 점점 약해. 반등 전에는 2,800 갔다가 이제는 2,600 가는 거죠. 2,700. 네. 이런 느낌의 시장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대로 뭐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좀 오래간만에 이제 뵈러 왔는데 이제 어쩌면 시장에서 제일 기대하시는 것들이 사실 이거 별거 아니고 이제는 뭐 잘 종목 골라서 사면 돼.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게 되려면 다른 모든 조건이 좀 무르익어야 되는데 오늘 보여준 데이터만 보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고민스러워요, 지금. 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지수는 또 이렇게 빠져 있어.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네. 사실 이게 더 높은 때 있었으면 내가 편할 텐데, 네. 2,500 와인데, 그럼 여기서 팔라고 할 수도 없고, 좀 늘려 사야 되는 단가인데, 네. 사봤자 별 재미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굳이 이 시장에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지금? 네. 네. 미국 시장 그럼 좋다는 얘기냐? 아니죠. 미국은 또 내려올 여지가 크죠.
그렇죠. 한국은 뭐 이미 내려와서 내려올 공간이 네. 이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미국은 안 싸다, 지금. 그러면 뭐, 저, 그래서, 아니, 다 떠나서, 미국 주식이 이제 종목별로 보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내년이 되면 이제, 뭐, 과연 이런,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뭐, 기술력만 보면 된다. 정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맨날, 테슬라 그때 샀다, 팔았는데, 아, 들고 말했어. 내가 다 테슬라를 들고 있으라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수학 문제를 푸는 거라면 제가 딴 데서 이 말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문제 풀이가 수학 문제가 쉽게 출제됐을 때 높은 점수를 받으면 돼요. 네. 난이도가 한 C 정도 있을 때 들어가서 내가 점수를 잘 받으면 그래도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요. 점수가 수익률이라 본다면. 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난이도가 S일 때 들어가서 열심히 해요. S에서 돈 번 사람 있죠. 소수겠죠. 네.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수학 문제 풀 능력이 없는데 그럼 이 말하면 제일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시장은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아니 개인이 기관은 그렇다 치는데 개인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시장이 반등은 나오겠지만 뭐 반등 시에 팔아라 이런 것도 제가 한테 이거 각자 판단할 부분이에요. 나에게 판단을 의존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 의미 제가 드릴 수 있는 여지는 이런 거죠. 여전히 난이도가 높아 보이고 네. 사람들이 이유 없는 하락이었다는데 이유가 매우 충분한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하락의 이유를 알게 된 건 매우 긍정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반격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근데 그 진행 속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많이 진행된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죠. 이해하시겠죠? 네. 저는 이제 우리 대표님께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계속 보면 미국 시장 10년 평균 PER이 과거에 한 17배 정도였는데 지금 25배더라고요. 당연하죠.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 배려가 높잖아요. 네. 레벨 자체가 다 올라왔으니까. 땡겨올 수 있는 이익이 커졌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주주환원율이 90%예요. 아,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는 뭐냐면 진짜 쪽쪽 다 빨아서 올려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주주환원을 할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27배를 간 거는 주주환원을 너무 잘해주니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배당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자산가치 증식이 돼. 오케이. 그 모든 이익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네. 예, 자사주 소각하고 해서. 근데 여기서는 더 줄 게 없는 상황까지 왔고 근데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최고로 높은 상태로 와 있고 말씀하셨듯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있고 그리고 그 전 단계를 보면 전 외국인들이 러쉬를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 달러 가치를 높이고 미국 주식을 올리는 과정을 보면서 옛날 이 1929년 대공황 직전에 보면 유럽 자금들이 미국으로 막 엄청 쏠려 들어가더라고요. 26년, 27년 막. 그 정도까지는 너무 무서운데요? 그냥. 그 정도까지는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쫙 조정을 했는데 차트를 펴보면 5년짜리 정도만 차트를 펴봐도 역사적인 고점이 예요.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빠진 거 없어요. 네, 빠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와,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제가 정확한 지점을 지적하셨는데 올해 가장 투자자들이라면 가장 좀 놀라웠던 사건 중에 하나는 그게 정점에 있는 게 애플이거든요. 네. 애플을 버핏이 많이 줄였다는 거예요. 절반. 네. 말이 절반이지. 애플이 뭘 팔아 뭘 산 것도 아니고 팔아가지고 그냥. 당일치나 사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지금 또 놀라운 점은 미국만 좋았던 거예요. 네. 다른 말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내 주식 팔아서 다 미국 주식 샀어요. 그냥 미국 주식 올라가서 비싸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모두가 샀으니까. 문제는 그 변화에 원화가 달러 가겠는데 그래서 달러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이 그렇게 좋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뭔가 기스가 나니까 달러가 약해지고 금이 강해진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지적되고 있는데 문제는 들어갔던 자금들이 그게 빠져나오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미국에 넣은 자금을 잘 안 빼려고 할 거예요. 주변부터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게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 맞아요. 때리고 일본 네. 때리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언제도 끝나고 나면 미국까지 때릴 거라는 거죠. 그러겠죠. 그때 되면 멈추겠네, 한국은. 오히려. 아, 지금 뭐 쪼잔 멈췄는데 사실 기분 나쁜 건 우리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규모를. 예. 맨날 우리가 뭐 여기서 예. 자금 규모 얼마, 그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아무도 모르니까 새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알아요, 제가. 생각보다 엔화는 많이 빌려서 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네. 대출도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오늘 사실 못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140을 깨러 간다는 거는 네. 외국인은 안 산다는 얘기지 뭐 다른 말로 하면.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 계속 느끼는 게 어? 뭐야? 미국 시장 달러가 약세가 되는 달러의 약세부터 파는 게 아니고 귀퉁이부터 파네. 외곽부터 먼저 팔아 제끼네. 돈 현금을 여기서 마련하네. 이런 거 개인들도 많이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펀드가 있다고 쳐봐요. 얘들이 어떤 그 주식이 빠졌어요. 막 엔비디아가 빠지고 이래서 얘들이 봤을 때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속될 수가 없는 게 주변부터 팔아 돈을 넣을 거라고요. 여기다 주변부터 팔아서 네. 어느 날 그래도 빠지면 그때부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채권을 담보로 주식을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 제일 겁나는 게 아, 이놈들 도대체 레버리지를 얼만큼 일으켰을까? 모른다니까요. 예.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채권쟁이들이 거의 공상과학영화, 공상무협소설 얘기하잖아요. 채권의 세계는 그런 거거든. 좀 약간 황당한. 근데 주식쟁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기 주식쟁이 하나 견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읽으셨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믿을 건 밸류밖에 없는데 네. 여기서 딜레마인 거예요. 아까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밸류를 보자니 롯데케미칼의 P벨이 0.2배예요. 네. 이 밸류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밸류를 아니라 그럼 무형재의 밸류 볼 거냐. 뭐 머릿속에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미국은 그런 성장주가 있으니까 밸류를 인정한다 해버리면 네. 정당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데이터가 뭐냐면 작년까지는 M7의 이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오고 S&P는 네. 낮았는데 네. 지금은 M7이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증가 속도가 작년과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네요. 2분기 보니까 매출은 증가했는데 주당 이익이 안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로스는 유지되는데 그로스 레이트가 꺾였다는 게 다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니까 반도체 재고 갖고 쌓았던 애들이 아이씨 큰일 났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수채증 업체들은 아 이거를 싸게 팔아야지만 팔리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노트북도 다 싸게 팔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경기 관련 소비재가 생각보다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그 고민이 지금 서서히 우리를 압박하게 오는 거죠. 근데 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 지수 우리 시장을 보고 있으면 여기 빠져봤자 생각이 들다가 밸류에이션은 한국 밸류에이션은 아까 그렇죠. 0.8 때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 네. 전자를 사면 얼마일까 고민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 2년 3년 투자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 고민스러운 거예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까지 지금 단계인데 여기 벌써 와 있나 이런 고민들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지금 가격은 적자 프라이싱이 막 시작되는 느낌. 그렇죠. 별로. 최소한 한 분기, 내년도 한 분기는 적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아니 뭐 생각해 보면, 근데 삼성전자 그로스 레이트 자체를 믿음이 안 가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사석에서는 지난 5월에 삼성전자 임원들 토요일 근무 시킬 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여기가. 네. 그렇잖아요. 오전부터 두고 뭐 주말 일 시키고 하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닌가요? 진짜 제가 오래 하셨잖아요. 네. 아주 급한 상황 아니면 아니면 보고하려고 네. 하거나 요즘은 임원들도 사실은 뭐 주말 있고 싶어 하죠. 예전에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지만 네. 하여튼 뭐 너무 오늘은 그냥 편한 대로 말을 했는데 뭐 네. 각도기님 같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냥 저 같은 생각도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가 그래서 딜레마인 게 한국 주식 야 이 가격은 엉덩이로 붙이고 가야 되는데 아, 이게 모진풍파가 이거 오면 이거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항상 장기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맞아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남은 거냐면 저 여기서 맹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면 도망친 놈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네. 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상 도망치라는 얘기 아니라 경기 침체라는 맹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는 약간 도망치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심화됐을 때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가격이 제일 싸니까 또. 네. 지금은 경기 침체로 갈지 안 갈지 모른다는 때 굳이 여기서 내가 엉덩이 붙일 정도의 배팅을 하기에는 아까 말했던 그 변동성 위험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게 맹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도박이 한번 지금 사놓고 버텨도 맹수가 아니면 그냥 바로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여지도 지금 상당히 높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생각이 있었다. 지금 점점 그 생각이 옅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단에서 네. 뭔가 어그러지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실적 나오는 것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좀 느낌이 좀 뭐지? 이게 미국은 확실히 좀 저는 그런 것 같고요. 네. 한국은 이제 컨센이 너무 지나치게 올랐다가 이제 컨센을 막 조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컨센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뭐 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대표님 요즘 고민들 하실 게 전자 컨센 왜 이렇게 낮추냐고 할 것 같은데 네. 급할 거예요. 섹터 담당자들은. 맞아요. 13조에서 뭐 11조, 10조 막 10조 이렇게 10조 초반 나올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뭐 그러면 나도 11조 나오면 참 좋은 거냐? 그걸 모르겠다고요. 네, 그 상황 같지가 않으니까 내년에 대한 고민 같으니까 지금이 주식이 두 달 보고들 안 해요. 내년 네. 생각하고 지금 뭔가 변화를 액션을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예, 예. 아니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파냐? 이밸류에도 여긴 팔고 다른 거 사려고 다른 거 현금 보충하겠죠. 아, 미국 밸류가 더 아름다워 보이니 미국 걸 그렇죠. 버티기 위해서 네. 미국 걸 버틸려고 한국 주식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봐서 이거 제가 이게 안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거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난이도가 너무 높구나 이 시장이. 네. 난이도가 높으면 정말 내가 뛰어난 실력으로 수학 문제를 기깔나게 난제가 나와도 딱딱 푸는 실력이 있으면 네. 지금 시험 문제를 참교하고 네. 그럴 자신 없으면 최대한 참여율을 줄여가지고 하는 네. 게 낫지 않을까. 과거에 항상 이제 그 PBR 밴드의 0.8배 또는 0.7배 이 정도 하면 괜찮다. 긍정적으로 올해는 계속해서 하반기도 다시 여기 2,400 정도 오면 또 사야죠.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반등 계속 제가 제목을 뭐냐면 반등 이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죠. 반등 나오는 건 다 알죠 이제. 반등 지금 그 얘기에서 뭐예요 지금. 더 밀리면 사야죠. 반 사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네. 들고 갈 거야 이 앞으로 1~2년간? 그거 윗공간이 너무 안 보이고 하긴 그러니까, 미국이 꺾일 수 있으니까 그게 고민인 거죠. 반등한데 네. 사야죠 지금. 근데 그거는 그냥 뭐 제가 여기서 무슨 뭐 여기서 아 2,400 깨지면 샀다가 2,550, 600이면 줄이시고 이거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짧게 이렇게 보는 아주 짧게 보는 사람들이 오해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 물려서 들어갈 때가 있고 그냥 또 위로 올라가도 팔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어중간한 구간이라는 네. 그게 네. 고민이죠 지금. 네. 아 오늘 뭐 굉장히 아니요. 많은 인사이트를 아니요.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이트는 아니고 제가 네. 너무 급하게 왔다 급하게 가서. 아니 저희도 지금. 항상 끝없이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뭐예요? 아 이거 지금 미국 시장 저거 어떡하냐? 아니 이거를 그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다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딘가 가서 좀 주식시장 참여를 줄여야 했다가 막 어떤 분이 막 막 난리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뭐 피터 린치는 항상 주식의 시장에 머무르라고 했잖아요. 정말 제가 오늘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었다고요, 저도. 맹수가 다가올 때, 경기 재살 때, 네.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 네. 목덜 물려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좀 지나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아요. 네네. 네. 그 정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주 대표님은 현장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실전도 직접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발을 같이 담그셨던 분이라서 감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론도 당연히 있으시지만 실전도 있으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인사이트 네. 주신 우리 윤지욱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